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 스터디 데이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인데요. 제가 그 차를 선물 받았거든요. 단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맛의 차들인데 요거 리뷰를 쉬는 시간을 틈 타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물을 끓이고 있고요. 용량을 보니까는 물을 한 포에 90ml를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용량 그 재는 컵을 사용해서 일단 컵 하나에 90ml를 따라놨어요. 그래서 나머지 컵에다가 일단 가루를 먼저 부어 놓은 다음에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면 높이가 달라질 테니까 그러면 물을 먼저 부은 다음에 차 가루를 넣어서 다섯 가지 맛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내용물이 보여야 돼서 유리컵을 준비했는데 뜨거운 물을 부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케아에서 6개인가? 8개인가? 아무튼 주고 샀는데 내열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물을 붓다가 쫙 깨지면 어떡하죠? 일단 지금 물이 다 끓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기에서 500ml 터치를 해서 지금 끓이고 있기 때문에 90ml씩 5컵을 부으면 50ml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거는 컵에다가 부어서 이제 저으면 이 꼬박 차면은 꼬박 맛이 여기에 묻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헹구는 용으로 50ml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다 끓었어요. 그러면 50ml씩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깨져야 될 텐데 유리야. 제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있는 찬물은 여기 붓고 마지막 다섯 번째.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은 여기. 50ml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물을 먼저 부은 다음에 자, 첫 번째 차는 단호박 마차입니다. 우리 그 따닥따닥하는 마차가 아니겠죠? 단호박의 마 갈아서 먹는 거 오바를 넣은 차인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톡! 인데 진짜 잘 뜯어지나 한번 볼게요. 뭐죠? 가루가 노란 가루가 막 나오는데요. 자, 일단 단호박 마차를 먹고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단호박 죽 냄새가 나요. 약간 스프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헹궈주고 두 번째 차는 대추차입니다. 진짜 대추가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삼계탕에도 다른 건 안 먹는데 대추는 꼭 먹거든요. 그리고 생대추 그 빨갛게 쭈글쭈글해지기 전에 먹으면 되게 사과 식감으로 맛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건더기는 없습니다. 일단 색깔은 홍채랑 비슷하고 아까 분명히 건더기가 없어 보였는데 저었더니 이렇게 뭔가 둥둥 떠요. 가루 사이에 숨어 있었나 봅니다. 자, 또 헹궈주고 다음은 생강차입니다. 요즘같이 목이 칼칼하고 이럴 때 목에 좋은 게 생강이죠. 왜 중간에서 안 뜯기나요? 됐다. 아까 단호박이 손에 묻어가지고 거짓은 됐어요. 생강차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차도 뭐가 둥둥 뜨는데? 왜 생강차에 대추가 들었죠? 원래 생강차에 대추가 들어가나요? 뭔가 비주얼은 미숫가루 같은 그런 색깔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이거 맛있겠다. 호두, 아몬드, 율무차. 견과류가 세 종류나 들어가 있네요. 저는 견과류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씹으면은 스트레스가 막 풀리는 것 같아요.
뭔가 달달했으면 좋겠는데. 견과류차 설탕이 안 들어가면은 조금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목에 탁탁 걸리고. 자, 더워보겠습니다. 어? 요거는 건더기가 없어요. 뭔가 믹스커피 색깔이에요. 라떼 색깔. 자, 마지막입니다. 쌍화차. 우리 옛날에 다방에 뭐 계란 노른자 동동 띄어서 먹는 그런 차라고 알고 있는데 뭔가 왠지 한약 맛이 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좋았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추차랑 생강차랑 쌍화차랑 안에 들어있는 건더기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잣 같은 거하고 대추하고 이렇게.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요. 한약 냄새거든요. 한약 냄새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다섯 가지 차를 일단 물에다가 다 녹여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단호박 말차입니다. 이 약간 스프처럼 걸쭉해졌어요. 맛있어요. 약간 호박 우유가 있다면 이런 맛일 것 같아요. 부드럽고 약간 짭조름 달도름하니 단짠단짠한 그런 맛입니다. 오, 점수를 한번 줘볼까요? 별 5개 만점에 별 4.5개 이 정도. 그리고 이거는 대추차네요. 대추차 건더기가 있는데 이거 뭔가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죠? 아이스티? 같은 맛이 나요. 너무 달아요. 대추차라기보다 뭔가 좀 주스 같아요. 잣도 씹히고 대추 건더기도 살짝 씹히는데 얘는 한 별 2개? 2개 정도입니다. 기대 이하예요. 세 번째는 생강차예요. 생강차. 향을 맡아보면 생강 냄새가 살짝 나는데 먹는 거 약간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뭔가 수제 비누 냄새가 나요. 비누 냄새. 아, 뭔가 먹기 싫은 냄새예요. 어떡하지? 그래도 맛은 일단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그 생강 말려가지고 설탕 발라놓은 거 있죠? 그런 맛이 나요. 맛은 한 별 3개 정도 되는데 일단 냄새가 별 하나도 주기 조금 그러네요. 자, 네 번째는 호두아몬드 율무차. 제일 기대가 됩니다. 일단 비주얼도 제일 맛나 보이고요. 라떼 느낌. 역시 맛있어요. 어우, 다 먹고 싶다. 옛날에 그 자판기에서 뽑아먹던 율무차 그런 맛 같은데 더 고급진 느낌? 이거는 별 5개입니다. 어우, 계속 먹고 싶은데 좀 참고 마지막 쌍화차. 요건 일단 냄새에서 냄새가 아주 그냥 죽여줘요. 스멜은 별 5개. 맛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뭔가 한약 맛을 기대해서 그런지 조금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왜 화장품 맛이 나지? 뭔가 인위적인, 인공적인 그런 걸 넣었을 때 살짝 저는 화장품 맛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모든 그런 식품이나 음식들에 있어서 그런 맛이 살짝 납니다. 일단 맛으로 평가하자면 한 3.5개? 그렇습니다. 저의 최애는 첫 번째 호두 아몬드 율무차, 두 번째 단호박 마차, 세 번째는 쌍화차,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가 돈 주고 사 먹으러 가면은 절대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돈 주고 샀다면 저 정말 환불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추차가 네 번째, 마지막 생강차, 요거 수제 비누 향기. 뭔가 몸에 좋은 향기를 내려고 한 거는 같은데 막 너무 좀 인위적이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단터에서 나온 차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제가 3시까지 쉬려고 했는데 이제 딱 10분 남았어요. 그래서 10분 동안은 요 차들을 마시면서 제가 오늘 또 구입한 간식이 있거든요. 원래 머리 많이 쓸 때 당 떨어지기 때문에 단 걸 좀 먹어줘야 돼요. 그 핑계로 일단 제가 사놓은 간식이 또 있답니다. 그것도 일단 조금 있다가 또 쉬는 시간에 리뷰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